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해양대학교 홍보대사 사랑의 15기 성원, 동혁, 이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한국해양대학교 굿즈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 해양대 굿즈를 이렇게 다 모아왔는데요. 이 굿즈들은 어울링한 3층 멀티샵에 다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 하나씩 구경해 볼까요? 고고! 이건 한국해양대학교 5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학교 잠바인데요. 총장님께서도 자주 입고 나오시는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 인스타에서 봤어요. 네. 재고가 지금 몇 개 남아있지 않다고 하니까요. 구매하시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얼른 멀티샵에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건 한국해양대학교 시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해양대학교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랙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심플하게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개 모양의 명왕 케이스랑 열쇠고리인데요. 명왕 케이스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한국해양대학교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울로도 활용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열쇠고리 뒷면에도 역시 한국해양대학교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멀티샵에 가서 정말 놀랐던 게 한국해양대학교 벨트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KMOU라고 적혀있기도 하고요. 소재가 정말 튼튼해서 부모님들께도 선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굿즈는 이렇게 한국해양대학교의 로고가 들어간 나무 부채인데요. 디자인도 그렇고 바람도 시원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선물해드려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굿즈는 이 한국해양대학교 배지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활용성이 정말 좋아가지고 홍보대사들도 이렇게 보시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련된 케이스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이 케이스는 바로 휴대용 손톱깎이 세트입니다. 저희 사랑의 15기 중에 남준 학생도 곧 위탁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저도 이 남준 학생이 배에 오래 있는 만큼 저도 이 선물을 하나 해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위탁 실습을 가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손톱깎이 세트를 선물해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커프스랑 넥타이 핀인데요. 이 금색과 학교 로고의 조화가 정말 잘 어울려져 있지 않나요? 면접 볼 때 이런 디테일을 챙겨도 점수를 따는 좋은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여느 대학교에 다 있는 대학교 공책인데요. 해양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해양대 전경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가격도 저렴해서 사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대학생들의 필수품 레포트 패드인데요.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과 또 학교의 전경이 담긴 이 디자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네, 이것은 저희가 SNS에도 홍보했었던 오션드림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사용했었던 물품인데요. 제가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뻐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이것은 한나로 한바다로 3D 퍼즐인데요. 저희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품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것은 한바다오입니다. 네, 이 공책하고 텀블러도 이제 자유학기제 때 주는 건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곰돌이가 너무 제 취향 저격이라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굿즈는 이 홍보실에서 제작한 스탠딩 달력과 그리고 벽걸이 달력인데요. 네, 이 스탠딩 달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 학사 일정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여기 QR코드가 있거든요. 이 QR코드를 찍어서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 학교 SNS와 그리고 학사 일정까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사 일정이 이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벽걸이 달력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오는 2021년부터는 해양대인 만큼 제로 플라스틱에 동참하여 해양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도 제거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감한 돈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제작하였는데요. 여러분, 닭구 아시죠? 닭구. 요즘 다이어리 꾸미기가 유행인데요. 이렇게 달력하고 다이어리에 이걸 부착해서 꾸미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굿즈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실용적인 굿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판매용 굿즈가 너무 작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해양대 굿즈를 애용하는 저로서는 굿즈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관심 필요하겠죠? 굿즈 콘텐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싹 들어가지고 이렇게 니가 언니가 해준 순간 설마했던 이유는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아 그건 아니야. 왜? 왜 언제 웃었지? 야 그래 니 얼굴 가린데 이거. 니 얼굴 가려줄게. 나 그냥 일단 이것도 해보고. 오케이. 아 이거 내려놓고 할까? 아.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제일 잘해. 오케이. Come on.